네, 이번 시간은 이제 런앤런의 가장 꽃이라고 볼수 있는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약 20분 동안 제 화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교육을 시켜드리는 코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기법입니다. 게임 투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기법이고요. 어렵지는 않아요. 네, 어렵진 않지만 적용했을 때 성공률도 꽤 높은 기법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연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반복해서 연습해서 적용시키는 것까지 하셔야 내것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기법 강의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네, 기법인데 신고가 매매법입니다. 신고가 매매법. 런앤런에서 이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두 번 정도 설명은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신고가의 신은 뭐예요? 새로운 신이죠. 새로운 고점을 경신한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결국은 강한 종목이 더 강하다, 앞으로도 더 강하다라는 것에 기반한 매매가 바로 이 신고가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신고가 매매법이란 뭘까?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시기에 매수해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이 바로 신고가 매매법이고요. 신고가는 새로운 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라는 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죠? 네, 물린 사람이 없다. 네, 말 그대로 물린 사람이 없어요. 물린 사람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금 매수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한 번에 딱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눌렸다가 계속 눌리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매물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가 났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 직전에 내 매수 단가까지 오면 일단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매물대라는 겁니다. 근데 신고가, 새로운 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은 뭐예요? 물린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물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새로운 고가까지 왔는데 누가 물렸겠어요? 99.9% 다 수익이에요. 그래서 빨리 팔고자 하는 욕구가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조금만 더 사주면 팍팍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한 게 바로 신고가 매매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딱 이거죠.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주식 경험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왜? 달리는 말은 앞으로도 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마디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 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 신고가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추세 추종 전략이고 다소 공격적인 매매법입니다. 왜 공격적이에요? 신고가를 따라가서 신고가에 합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는 가격 자체는 엄청 높아요. 그래서 공격적이죠. 하지만 높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더 올라갈 것으로 보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먹겠다라는 게 바로 신고가 매매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신고가 종목은 이슈를 동반합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려면 이슈를 동반시켜서 갑니다. 그게 실적이 됐든, 뭐 모멘텀이 됐든, 아니면 뭐 제약 주면은 뭐 임상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됐든, 정부 지원이 됐든, 정치 테마주가 됐든, 뭐가 됐든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대부분 이슈를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이슈가 뭐가 있냐면 실적 개선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업황 개선, 업황이 지금부터 좋아진다. 또는 신성장 동력 확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이제 섹시한 신성장 산업을 할 거야. 이럴 때 이제 신고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슈 분석이 동반되면 매매 성공률은 상승합니다. 당연한 거죠. 네. 오늘 말씀드린 이제 매매법은 차트만 보고 하시면 되는 매매법이기는 한데,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잘 돼서 아, 이 종목은 모멘텀이 좋다라는 판단까지 들면 매매 성공률은 올라가요. 당연하죠. 제가 다다익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실적만 좋은 종목과 실적과 모멘텀이 같이 있는 종목은 당연히 후자가 좋죠. 그러면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실적과 모멘텀 수급까지 좋으면 당연히 이게 더 좋죠. 그죠? 네, 이슈는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계속 볼게요. 네, 단기에 연속 급등이 나온 신고가보다는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신고가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 자, 신고가 매매법이지만 무조건 신고가에 매수만 하면 장땡? 그건 아니에요.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형태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신고가는 추세적인 우상향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갑자기 상한가나 급등을 팍팍 만들면서 신고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고가를 공략하냐? 꾸준히 우상향을 만들다가 신고가를 낸 거, 이거를 공략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안정적인 추세를 타고 나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급등한 종목을 위에서 따라잡았을 때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훨씬 더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건 이따가 차트의 형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에 연속 급등이 나온 신고가보다는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신고가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차트로 보여드릴 거고요. 단기 급등 종목은 단타 수급의 유입이 좀 빈번해요. 네, 그래서 단기에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매매는 주식 초보자, 주린이 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지양, 네,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단기 급등 종목은 단타 수급의 유입이 빈번하니까 위험해요. 네. 이 흐름을 잘 타면 수익을 크게 보겠지만 잘못하면 그때는 계좌 손실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요. 연속 급등 신고가 이거는 그냥 버리고요.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가는 신고가 요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차트로 한번 볼게요. 네, 요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카카오인데 카카오 주가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이거 누가 봐도 20일 이평선 타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만들죠. 요런 신고가 종목을 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차트만 봐도 네, 마음이 편해져요. 네, 이런 종목은 장기 보유할 때 아주 좋죠. 네, 편안하게 장기 보유하면 20일 이평선 상승 추세 쭉쭉 타고 그대로 올라가 주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요 상승 추세, 20일 이평선, 뭐 우상향 이런 것들 제가 이전에 런앤런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이전 강의 보는 법은 이따 마지막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타고 가다가 딱 최고가를 때렸는데 이게 뭐예요? 신고가죠. 네,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네,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면서 약간 정신없긴 하지만 그래도 네,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흐름들이에요.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신고가에서는 매수 공략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겁니다. 자, 볼게요. 똑같이 신고가지만 이건 우상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갑자기 뭔가 이슈가 나왔던 수급이 들어왔던 뭔가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뭐 상한가 같은 급등을 팡팡 갑니다. 그럼 이거 신고가니까 여기서 매수한다? 물론 뭐 그래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런앤런 강의는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니까 주린이 분들은 이런 걸 따라잡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런 급등에는 단타를 치고자 하는 세력이 엄청 많아요.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매물을 와장창 던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눌렸을 때 주가가 10% 20% 급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신고가 매매법의 매수 종목이 아닙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셨죠? 네, 우상향을 꾸준히 보이는 종목으로 그렇게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을 사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면서 신고가 만든 종목을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네, 이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더 볼게요. 네, 동양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이제 신고가를 기록은 하지만 음봉이 나왔다, 양봉 나왔다. 와,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매매 잘하면 수익 크게 단기간에 볼 것 같은데 실제로 매매 보시면 네, 만만치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불안정한 신고가는 버리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 매매법의 그 구체적인 매매 전략인데요. 요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된 내용이니까 요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52주면 1년입니다. 그죠? 1년 신고가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팍팍팍 올라간 종목은 버리세요. 네, 꾸준하게 우상향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또 중요한데 다음날 5분 본상 고점을 두 번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자, 신고가를 만든 다음날이요. 다음 거래일이요. 다음 날 5분 봉상입니다. 5분 봉상 고점을 두 번 돌파하면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 안 가셔도 돼요. 이따 차트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5일선 종가 기준 이탈 전 보유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5일선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매도합니다.
5일선을 타고 매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 수급 유입 시에 긍정적입니다. 당연하죠. 네, 이건 기관 외국인은 메이저 수급이라고 우리가 보니까 메이저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준다면 좋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도 사실은 당연한 건데 지수 상승장에서 성공률이 높다. 그죠? 네, 상승장에서 신고가 종목도 더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상승장에서 성공률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위에 있는 이 세 줄입니다. 네,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 근데 급등한 종목 아니에요. 우상향했던 종목이고요. 다음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시장가로 매수하고 5일선 종가 기준 이탈 전 보유. 요 세 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요 세 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신고가 매매법 저를 따라서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세 가지 정도의 사례를 지금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볼게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치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가팔라지기는 했지만 우상향을 치고 가고 있는 안정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나는 매수를 언제 해요? 그냥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그냥 딱 사면 돼요? 아니죠. 다음 날 5분봉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입니다. 신고가를 발생시킨 다음 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인데요. 5분 봉이라고 했으니까 차트를 5분 봉으로 바꿔야 돼요. 아까 본 차트는 뭐예요? 이거는 1봉입니다. 그럼 다음 날은 5분 봉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다음 날 5분 봉으로 바꿨어요. 5분 봉 차트입니다. 똑같이 동국제강이고요. 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5분 봉상 이런 형태가 나왔네요. 그럼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죠. 자, 5분봉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입니다. 5분봉 고점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봉까지 우리가 봐야 되고요. 다음 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5분봉 다음 봉입니다. 5분봉 다음 봉에 후악 하면서 장대 양봉을 쫙 만들었죠. 역시 가는 놈은 더 간다. 신고가 종목은 더 간다. 네, 이런 이론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5분봉 고점 돌파했네요. 매수하면 되죠?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2주 신고가를 발생시킨 다음 날 5분봉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5분봉을 돌파했는데 이제 한 번 돌파했어요. 한 번 돌파할 때는 매수하지 않아요. 휩소, 네, 페이크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 돌파해야 매수할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여기서 5분봉상 고점을 다시 한번 만들었죠. 5분봉상 고점을 만들었을 때 이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해야 우리는 매수를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5분봉에 1차 돌파가 있었고 2차 돌파는 아직 없었어요. 다음 봉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2차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시장가로 매수하면 되나요? 오케이. 시장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보유할 거예요? 5일 이평선이 안 깨질 때까지 보유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 다음 날 5분봉으로 바꿔서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입니다. 자, 5분봉상 고점 돌파가 한 번 여기서 나왔고요. 두 번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수하니까 이 라인에서 매수가 되겠죠. 5분봉으로 매수한 다음에 매도는 1봉으로 볼 겁니다. 그럼 매수한 직후는 5분봉을 다시 1봉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1봉상 5일선 안 깨면 보입니다. 자, 5분봉상 두 번 돌파해서 매수가 됐기 때문에 1봉으로 돌리면 돼요. 자, 1봉으로 돌렸어요. 1봉으로 돌렸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 어쨌든 이날 얼마이든 간에 매수가 됐겠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매도? 5일 이평선 깰 때 매도. 5일 이평선을 안 깨면 네, 홀딩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매수한 다음에 그럼 매도가 언제 됐나 볼게요. 요게 이제 매수 시점이에요. 신고가 때린 다음 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할 때 시장가 매수했고요. 다음 이 검은 선이 5일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자, 밑에 살짝 깼는데 종가 기준으로 안 깼습니다. 보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깨야 돼요. 5, 6, 7, 8. 이때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이 됐어요. 그럼 매수한 다음에 한 8거래일 정도 후에 차익 실현이 됐죠. 네, 매수한 가격은 대충 한 17,000원 이하 정도에서 매도된 가격은 19,000원 초반대 정도입니다. 8거래일 정도. 요거는 이제 보유 기간이 엄청 길지는 않아요. 보통 일주일, 이주일 정말 길어봤자 한 달 내로는 아마 매도가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완전 단타는 아닌데 약간 스윙 매매 정도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게 이제 신고가 매매법의 이제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네.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례를 또 볼 거니까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 보이면서 여기서 52주 신고가를 딱 때렸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입니다. 네,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다음 날 5분 봉으로 차트를 바꿔줘야 되겠죠. 5분 봉으로 바꿨습니다. 자, 5분 봉으로 바꿨고 5분 봉 고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5분 봉 고점을 일단 돌파해야 돼요. 한 번? 아니요. 두 번. 자, 그럼 두 번 돌파 시기가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파인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죠? 5분 봉상 고점을 한참 동안 돌파를 못하다가 네, 요 시기 오후 1시 넘어서 5분 봉 고점을 한 번 돌파했습니다. 한 번만 돌파하면 안 되죠. 두 번 돌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 돌파가 언제 일어났나요? 바로 일어났네요. 그죠? 한 번 돌파가 여기서 나왔고 두 번 돌파 여기서 나왔다. 언제 매수? 시장가 매수. 시장가로 그냥 바로 매수합니다. 가격은 한 61만 2천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시장가로 매수한 다음에는 지금 5분 봉이잖아요. 1봉으로 바꿔야 됩니다. 1봉으로 바꿔서 5일 이평선이 종가 기준으로 깨질 때 매도. 네, 어렵지 않죠? 네, 심플합니다. 1봉으로 바꿨어요. 매수한 시기는 이때예요. 이때. 신고가 때리고 다음날 5분 봉 두 번 돌파 이때. 그 다음에 5일선으로 바꿨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골이죠? 종가 기준 이탈 아니니까 보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거래일. 2주입니다. 2주 만에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이 신고가 매매법은 해보시면 성공률은 꽤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샀다가 5일 이평선 타고 안 가고 바로 깨지면 종가 기준으로. 근데 손절하셔야죠. 네, 칼같이 하셔야 됩니다. 칼같이. 달리는 말은 더 가요. 근데 달리는 말이 운 나쁘게도 내가 산 다음부터 안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 이 매매법을 적용시켜 보시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그리고 사자마자 바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이유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어려우실 건 전혀 없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에 다음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 그 다음엔 1봉상 5일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52주 신고가를 이렇게 우상향으로 해야지 뭐 갑자기 막 상한가 막 가면서 신고가 이거는 버린다고 했고 또 그리고 우상향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 실적, 모멘텀, 뭐 수급 이런 것들이 좋으면 더 좋다. 다다익선. 네, 그것도 말씀드렸죠. 네, 뭐 그런 거 다 헷갈리시면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52주 신고가 우상향으로 기록한 종목 다음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장가 매수 5일선 종가 이탈 매도. 이게 답니다. 네, 이것만 활용하셔도 수익 보시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례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타고 갔다가 한번 조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뭘 기록했죠? 네,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음 날 나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이제 지겹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입니다. 자, 그럼 다음 날 5분 봉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5분 봉의 차트입니다. 다음 날 5분 봉이 이렇게 나왔네요. 음봉이네요. 그죠? 여기 시가, 저가, 종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네요. 5분 봉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 부분의 고점을 돌파해야 1차 돌파가 됩니다. 일단 1차 돌파가 돼야 2차 돌파가 될지 말지를 볼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돌파는 돼야 돼요. 그죠? 자, 1차 돌파가 언제 됐나 보겠습니다. 5분 봉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돼야 돼요. 이렇게 5분 봉 상 중에 아니에요. 네, 종가 기준 돌파니까 1차 돌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2차 돌파까지 돼야 되니까 5분 봉 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하면 시장가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5분 봉 보겠습니다. 5분 봉상 2차 돌파가 됐네요.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2차 돌파했으니까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수한 즉시 1봉으로 바꿉니다. 1봉으로 바꿔서 종가 5일선 이탈 안 하면 보유. 반대로 말하면 이탈하면 매도.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매수한 시기는 여기고요. 네, 하나 둘 여기만에 이제 이탈이 됐으니까 수익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원칙대로. 원칙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법 강의예요. 네, 기법 강의고 어렵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달리는 말이 더 달리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제가 말씀드린 기법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연습하셔야 내 거 돼요. 강의 보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아무 소용 없다 그랬어요. 강의 보시고 연습하셔서 내 거 만드시고 수익을 보세요. 거기까지 돼야 제가 뿌듯함을 느끼겠죠. 자, 말씀드렸고요. 또 저의 많은 기법 강의들, 런앤런에서 했던 많은 강의들, 지난 강의들, 그리고 강의의 50분짜리 풀버전 강의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넘치시는 분들, 공부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그 평일 장중에 제가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의 이 수많은 런앤런에서 했던 기법 아니면 시황 여러 가지 수급 강의들 많이 많이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